병을 투팩 한다던데? 아! 투팩이요? 왜? 투팩? 그거 안 좋아? 저거죠? 안 좋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원터치만, 어? 어? 좋다, 자리 좋다. 자리는 원터치 아니야. 일단 오버로 안 보이는 자리. 그니까, 앞마당 늦게 보는 자리? 근데 이러면 투팩 가능성 있지. 투팩 벌처 아니에요? 투팩 탱크, 그거. 탱크요? 투탱크. 아, 근데, 그거 알지? 예, 근데 실력으로. 그거 민철이 형이 대처 잘하면은 안 통할 텐데. 그치. 그러니까 대처 못하길 바라고. 이게 적의 너무 대처가 큰 중요한 건데, 이거 앞마당 버려도 스파이어 띄우면 유리하잖아요, 적의가. 그치. 테란이 이제 안 들키고 투탱크가 최대한 빠르게 쇽 가서 꽝 때릴 때 보면 좋지. 맞아요. 일단은 눈치를 안 주는 게 중요하긴 한데, 아, 자막 그렇지. 적어야겠다. 저도 장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5시 경유. 인철 7시. 입구를 막아. 여기 일단 저글링이 들어가거든요, 위쪽에. 야, 시청자는 뭐 많이 볼 때도 있고, 많이 안볼 때도 있는 거지. 재우형 어서 오세요. 자, 입구를 어떻게 막으려는 거지? 이거 저글링이 여기 들어가 두 군데 들어가요, 일단. 딱히 막는 의미는 없어요. 일단은 민철이 형 12 앞마당 서치. 이거는 뭐 가로 서치를 갈것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어차피 저글링 못 들어오니까 굳이 막으려면 이제 배럭 하나, 팩토리 하나, 그러면은 이쪽에 저글링 하나 들어오거든요. 그 좁히는 방법밖에 없지. 여기는 이제 서킷은 입구 완벽히 안 막혀. 자, 근데 뭐 어차피 선풀 아니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대각 서치라서 일단 정찰은 좀 늦게 됩니다. 이거 메아리가 그 진무기형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자, 팩토리 올라갑니다. 이게 눈치를 안 줘야 돼요. 눈치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한데, 자, 이거 일꾼 쉬고 가스 3마리. 자, 드론이, 자,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 일꾼 조절해야 돼요, 그렇죠? 뭐 일단 잡았고, 가스 조절 다시 세 마리로 파고, 사이언스 라이프 레이저로 쿵 올라가고, 가스 조절. 예. 좋아. 가스 조절 안 보여줬나? 오, 좋아. 예, 안 보여줬어요. 야, 일단 우리 오버 가로라서 좀 뺀다. 멀긴 한데, 6시 오버 뺀다, 성현아. 이거 좋지, 이러면. 그죠? 일단 원어논 생각하니까. 원스타까지. 오, 이거 통하겠는데? 지금까지 베스트. 야, 안 돼! 아! 이거 누구야? 아, 내가 형이에요? 튕겼어? 나야? 나 같은데? 네, 형이에요. 오케이, 오, 다행이다. 오, 아하, 다행이다. 형 스타 꺼졌어요? 아니, 지금 드랍 걸렸어. 뭐야, 누구지? 근데 나 이거 막 맞는 것 같아. 이상한 사람 튕길 때 있던데, 막 아이디는 좀 제대로 뜨는데. 안돼. 내가 튕겨야 돼. 설마 제발. 게임하는 사람이 튕기진 않겠지? 이러면 알거 아니야. 제발 드랍 플레이어 4분에게 해봐. 형만 나가줬어요. 오케이, 갈게. 형님 방송으로 가야겠다. 아, 네. 아, 다행이다. 자, 이게 저글링이 이제 앞마당에 있는지 없는지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자, 일단 썬큰 짓죠. 썬큰 짓고 정찰 잘해주고 있고. 이게 최대한 오래 사는 게또 중요합니다. 저글링이 여기에 이제 발이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마린 계속 찍고 일꾼은 진짜 쉬고 있어. 강력하긴 한데 일단은 민철이 형 두 마리에서 째는 판단 히드라 리스크는 올라갑니다. 이게 저그가 이거를 상대로 이제 막는 베스트 그림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앞마당에서 시간 좀 끌다가 이제 언덕에 해철이 이쪽에 썬큰을 박아요. 그러면은 이제 테란이 시야가 없어서 못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뮤탈을 띄우면은 이제 저그가 뭐 앞마당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뭐 전혀 불리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테란이 일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완전 올인이거든요 이거. 자 마린이 네 마리다. 이거 보면은 이제 바이온이 그거를 생각해요. 그러면은 썬큰을 더 지을 거란 말이죠. 일단 안 짓나? 일단 투팩토리 탱크 모았거든요. 썬큰 하나 더 짓죠 이거는. 그러면서 스파이어가 안 올라가면 좋아요. 이게 링을 좀 많이 찍었네. 이게 바이오닉이니까 링으로 먹으려고 그러네. 이게 링으로 먹는 건데 일단 벌처가 소급이 됐나? 야, 소급은 안 됐어. 이거 링 아닌가? 링 나오죠. 이게 링에 싸먹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막으면 이긴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이오닉인 줄 아는데 탱크거든요. 일단 오 통하겠다. 이거 스파이어 안 가서 이거 벌처 나오고 이거 좋은데? 일단은 민철이 형이 이게 완전 헛다리 짚었어. 이건 마린만 보고 이제 팩 더블 페이크하고 이제 3배로 꿀키 그거 생각한 것 같은데. 자 일단 저글링 이거를 잘 막아야 돼요. 탱크 리페어해. 리페어 그렇지. 탱크 하나만 일단 지키면 됩니다. 저그도 일단 저글링밖에 안 나오니까 이겼다 하잖아 이거. 예. 자 이러면서 마인업은 아직 안 찍었고 아머리 이게 뮤탈을 생각하는데 뮤탈 안 나옵니다. 일단 탱크 땅크 야 그렇지. 야 일단 지켰어. 이거 가면 끝난다. 링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벌처가 이제 날라다니거든요. 경규형이 민철이형을 또 잡아준다고. 와 이러면은 이러면은 이거 좋은데. 야 엔트리 잘 짰네. 그러게요. 야 이거 엔트리가 좋았네. 그래 민철이가 완전 속았다. 그니까요. 그 마린만 보고 완전 헛다리 짚었죠. 좋았다. 그 민철이 형 입장에서 좀 어이 없을 것 같은데. 야 경유 한방 있는 남잔데. 봐봐. 날비 로졌다 일단. 와 김경유 나이스. 아 경유 형. 어때? 민철을 잡았어. 민철이 형을 잡아. 아, 오졌다. 아, 자리가 딱 좋게 나와주네. 딱 원서치 안 당하고 오버도 다 뺐어. 원어던 생각해서. 야, 링이 오졌다. 마린 4마리 죽어가지고 완전 헛다리 짚었죠. 바이오닉인 줄 알고. 벌처 맘에 뚫긴 줄 알았나봐. 예. 보통 그거 생각하죠. 야, 형이 방 좀 만들어주세요. 아, 경희야, 오졌다. 우리 그 계획대로 딱 됐는데? 아, 됐다 이제. 이거 여기서 마무리 지으시죠. 나 생각.